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쳐내버리네. 아, 뜨거, 씨발. 아, 너 잘한다. 오, 야, 군고구마 까도 잘할 건데. 어? 아, 뜨거, 씨! 예끼놈아. 욕하지 말고. 그건 냅둬지. 야, 야, 야. 아유, 다 쓰러지잖아. 아, 저 내가 쓰러. 기분 좋게 뜨거워. 정성스럽게. 뜨거워. 아니, 장갑까지 줘야지. 개념 없는 새끼 가잖아. 네. 저 잡아줘. 아, 제가 할게요. 잘했다. 아니, 살을 다 버리냐, 왜? 보미한테 까줘야 되는데. 아니 무슨 펭귄도 아니고 지가 먹고 개가 주려고 그러네. 씹어주려고? 이거 일은 있어 아직. 니 입으로 들어가. 이마했던 블랙 타이거가 진짜로 이마 멸치가 됐어. 멸치가 저기 호깍집이네. 어. 줘. 장갑 줘. 우리가 깎게. 아, 제가 할게. 아니. 아니, 제대로 먹고 싶어서 그래. 그래. 제발. 줘. 부탁해, 봉준아. 장갑 줘. 봐. 어. 내가 깎게, 너.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일단 껍질 좀 먹어도 돼. 그쵸. 어, 이거는. 다 이거 더 올릴까요? 어. 다 올려, 다. 내가 다 올려버려. 까는 건 제가 깎게. 다 이거 더 올려요? 네. 조심해. 아, 그렇죠. 그래도 공준이가 막상 하니까 재밌나봐. 와, 강남 쪽에서 이렇게 막 산 보면서. 왜 솔직히 혼자 하도 돼? 불만 5,000원이 된대. 아, 진짜. 밤에. 요즘에 그거 캠핑 유행이잖아. 너 그거 좋아하잖아, 너. 아, 여기 5,000원이에요? 뭐 불만 가는 게 5,000원이더라고. 네. 저 껍질 버리려고 돈 받잖아. 막. 또 이런 거 자연 같은 거 좋아하더라고 형님. 완전 촌놈이라서. 잠깐만, 고양이 만만형이 제주도, 누나 서울, 너 부산? 예. 완전 부산이야? 예. 부산에서도 뭐 어디야? 우연아, 그 사이트에 새우를 구워야지. 어? 이게 메인이 돼야 되는데 저게 메인이 아니잖아. 부산에서도 어디야? 감전동이야. 아, 원래 고양이 감전동이야? 네. 와, 그럼 좀 빡세게 살았네 너도. 거의 공업단지던데요? 맞아요. 약간, 어, 예, 약간 영등포 느낌. 맞아. 막 삑! 지나고, 그라인더 지나고. 아, 맞다. 이거 가위로 한 마리 했어. 짜증. 어, 내가 자를게. 어, 고등학교 어디서 나왔어? 성지고요. 진짜로? 네. 제주도. 형님은 그러면 제주도 가서 감흥 없어요? 매월 이런 거 봐도? 어, 감흥 없어. 아, 진짜로? 야, 우린 제주도 가면 막 미치잖아, 같이. 형님, 근데 이런 말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 왜 이렇게 비싸요? 비행기가? 아니요? 물가가? 예. 바가지지. 아, 진짜로? 옛날에 그런 인심이 좋았는데, 아. 이제는, 옛날에 진짜 길 가다가도 그냥 모르는 집 가가지고, 불안한 주세요 하면 주거든. 아. 근데 이제는 물 달라고 그러면 5,000원 이래 버리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내가 봤을 땐 진짜 제주도랑 그 뭐지? 아, 제주도보다 거기가 더 싼 것 같아. 동남아 쪽이 더 싼 것 같아. 아, 그런 맞죠? 얘기가 있어. 진짜? 어,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 국내 여행 비싸게 갈 바에는 일본이나 뭐 동남아가 더 싸다. 어, 진짜로. 알뜰하게 쓰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로 가버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가는 거지. 제주도 바다랑 동남아시아 바다랑 건 느낌 다르잖아. 또 같은 바다라도.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나요? 어. 뭐 똥이니? 아니, 야, 그냥 똥 쌌어. 어디?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나요? 갔다 와. 인권이 있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럼 이거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장동진 아니지. 봐주세요, 이거. 야, 김봉준. 일로 와봐. 왜요? 일로 와봐. 밟으려고 새끼. 어디가? 아니, 화장실이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아. 귀엽네. 왜 이렇게 귀엽지, 쟤? 새
새우가 제대로 안 타고 만약에 저 하면은 대박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는 1박이 올 필요가 없어. 그렇죠. 싫다 싫다 하지 마. 좋잖아. 그렇지. 아, 나도 연애하고 싶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응, 완전 좋아. 밑에 그거. 어, 뽑아주는데. 그래서? 뽑아 기대하네. 중국인 핸드폰 안 갖고 왔는데. 이 정도면 거의 또 다른 남자 친구 하는 거 아니야? 신랑. 신랑 친구. 어, 신랑. 어. 계속 통화 중이다. 아니면 누가 어떻게 통화 걸어놨나? 들어올까봐. 방송보다 놀래가지고 전화 받으면 또 안 오고 그러니까. 아빠 소고기 주세요. 어, 너무 안 익었는데? 그러네, 이거 안 익었네. 잡고 먹고 잡고 먹는 사람 있어요. 정리가 그래가지고 정리가 저렇게 먹어보면 바로 설사해 버려. 형성이 근데 원래 본명이세요? 정리. 아니야, 유리 김유림이야. 아, 그럼 왜? 너무 아, 사업도 하고 원래 애들 애칭. 아, 예전에 뭐 사이버 머리 나랑 팔아가지고 내가 경영을 했거든. 그래서 이거 좀 해라 도와달라 해가지고 잠깐 쉴 때. 누구의 막 경리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리돼 버린 거야. 옛날에 리니지 하던 형들 지금 많이 안 보이는 분들 많죠? 많이 그만뒀어요? 그치, 많이 간두고 막 다른 쪽으로 빠지고 돌 안 되고 하니까. 진짜? 어설프게 하면 돌 안 돼버리고. 옛날에 형이랑 같이 리니지 했던 사람 중에 지금도 하는 사람 없어요, 방송? 그치, 뭐 유튜브 쪽에 몇 명 있긴 한데. 아, 거의 형만 남았고. 거의 이제 불법하고 같이 이제 같이 손대고 있으니까. 아, 리니지 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아, 그 봉준이가 좋았다. 없다. 아니면 천지 일단 냅둬. 이거 먹을 거 있으니까 앉아 일단은. 아니 이거 올려만 놓게. 일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래도 봉준이 일 시키는 거 여러분들 좀 재미있으시죠? 재미없으면 돌아가면서 하고.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약간 좀 불편하시거나 우리 봉준이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면 얘기해주세요. 우리 뭐 이거 일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쉽지 않으니까 뭐야. 더 시키라고? 왜냐면 또 고생해야 돼요. 그래야 형들이 좋아해. 근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쯤 하는 거 보겠어요. 맞아 맞아. 맞아. 새우 뜯어도 되지 이제. 근데 오히려 욕 먹이는 거야. 봉준이 앉아 있고 너나 나가 이래 봐. 그치. 야, 저 새끼 나이 선생님 이런다니까 또. 맞아. 차라리 우리가 까인 게 낫지. 근데 여긴 다 연인끼리만 오는 거야. 아, 다 이게. 커플들이네. 이렇게 부를 사람 없어? 부를 사람 있는데 올 사람이 없지. 부르는 거야 뭐 50명 부를 수 있는데. 누나 연애 안 해? 내가 하고 싶어. 아, 안 하고 싶어 지금? 제기 솔직히 뭐 밥 먹으면 한 거 아니야? 이거 먹는 사람. 안 먹어. 뭔데? 욕심? 아, 그거 안 먹어요. 제가 더 먹을게요. 오, 그걸 먹는다고? 네. 아직도 느끼는 살아있나 보네. 그럼요. 좀 질기지 않아? 조금 질겨. 쫀득쫀득하지. 맛있는데, 이거. 이거 버리면 진짜 아까운데.
뚝심이라는데 뚝심 아니야. 아, 뚝심. 아, 맞아. 뚝심이지. 뚝심.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동 나와버리네. 똥 싸러 갔나 봐. 실장님. 네. 자, 홍준이 나가면은 말아. 네. 아, 말해줘. 저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그거 네, 씨가 또 불렀으면은 불러보래. 여기 좀 실합니다. 오우, 야, 고맙다, 야. 홍준이 도와줘야겠다. 홍준아, 새우 먹어. 뛰어, 봉준아. 뛰는 게 낫겠어. 아니, 나 근데 이번에 봉준이가 타 플랫폼 잊어간다고 막 그 어그로 끌어섰잖아. 나도 파키랑 근데 방송하는데 그거 올라와가지고. 아니, 나 찐텐으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거야. 아저씨한테 봉준이 좀 말려보라고. 진짜? 나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 멀려. 너 이번에 타 플랫폼 잊어간다고 막 그랬잖아. 어그로 끌었잖아. 네. 그거 왜 그런 거냐? 잡으려고 했죠. 잡으려고 가 뭐야? 뭘 잡아? 정박한다 했대. 잡아달라고? 아, 있어요. 그냥 형이 뭐 이해도 못해 형님. 아, 메이저가 아니라서? 존나 개무시한다. 아니 형님, 저 그 나이가 많아서 이해도 못해. 말해봐, 나 어떤 거? 왜? 이상해, 이상해. 싫어. 빼야 돼. 오케이. 어? 예? 말해봐. 싫어요. 너 믿었어. 너 몇 년 동안 네가 왕일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감정수사했어요. 감정수사. 감정수사요? 네. 감정수사해가지고 블랙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엄청 많아. 한 몇천 명. 그거 다 넣었어? 아, 넣고 있지. 야, 근데 형이 조금. 네, 형님. 오지랖 부려도 돼? 예. 네가 왜 안티가 많을까? 형이 연구를 3일 동안 해봤어. 네. 안티를 네가 만드는 방송을 좀 하는 것 같던데. 왜요? 안티들이 얘기해. 좋아할 만한 어떤 거예요? 안티들한테 가장 안 좋은 게 개무시잖아. 네. 어씨, 이 새끼 백날에도 개무시 재미없네. 많이 들은 게. 근데 네가 내가 봤을 때 그거를 막 언급해주고 호응해준다는 느낌이 들던데 형만의 생각인가? 세우. 아, 아, 저 괜찮아요. 삐었다. 안 삐었네. 아니면 네가 고도로 얘도 똑똑한 거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역으로. 오히려. 뭔지 알지? 마치 없는 채팅과 싸워서 텐션을 올리는 김봉준처럼. 저번에 나 오프닝할 때 깜짝 놀랐다니까? 형님, 저 방송 오프닝 좀 하겠습니다. 아,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봉준아 밑에도 더 있어. 갑자기 또라이세요? 이러는 거야. 저기. 응? 글이 없는데. 없는 글을 만들어. 일부러? 어. 그래서 억지 야인시대 만드는 거였어. 아, 그 소리를. 응. 야, 그럼 진짜 풀어온 건 누구는데? 낙인을 찍어버리네. 이야, 잘했다. 진짜 잘했다. 아, 미안해. 아, 정말 잘해버렸어, 진짜로. 미안해. 뭐야, 이거 남자 허벅지 맞았어. 어이, 야. 미안. 쟤가 진짜 이거 어머니야. 부담이 없어, 부담이 없어. 아니, 이게 떡심이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그래. 왜 안 먹어? 이거 왜 아무도 안 먹어요? 이거 안 먹는데 이거 안 좋아서. 아, 진짜로?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야, 고래 먹는다고? 왜요? 이거 즐기잖아. 응? 나 그럼 그것도 맛있는데. 이거 비빔 아니야, 그거는? 뭐야, 이건 삼겹살인데? 뭐야? 그 삼겹살 처음에 그 돼지 비계 아니야 이거? 그니까 그걸 뭐 식당에서 이거 고기 잘 구우라고 그 비계 덩어리로 딱 처음에 그걸 먹어. 공주 나 소주 준 거 알아. 진짜 맛있다. 아, 그래? 응. 이거 먹어봐. 그런 거 개맛있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잘 담네. 아, 근데 진짜 시원한 막 그 물 같은 거 먹고 싶네요. 얼음물. 제가 얼음 좀 구해올까요? 응. 얼음에다 먹으면 진짜 시원하죠? 그치. 아, 나 아메리카노 너무 먹고 싶어. 얼음, 얼음 막 이런 거. 실장님! 담배 피우고 얼음 좀 구해다 줘요. 얼음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얼음 사와, 얼음 사와. 없으면 사오고. 어. 왜냐면 여기 강남이니까. 띵동 배달 된다. 아니, 여기 없으면 뭐 저기까지 내려가면 뭐가. 아, 길이 좀 커졌다. 맞아. 이렇게 뒤로 머리 잘못한 거야. 새우 까드릴까요? 내가 다 쌌어. 맛있다. 고기? 아, 이 형님이었구나. 떡심. 아, 나 아까 말했잖아. 모르는 번호인데. 아, 형님 번호 바꾸셨구나. 우리 시청자신데. 응. 이 형님도 나이 많으시지.
맛있다 떡찜. 그치? 그 놀랬어요. 검색하면서 강남 이런 곳 있다니. 강남의 그 청계산 서쪽. 청계산이 서쪽에 있는 거야? 여기 많이 올라간다고. 형님. 어? 추억 담을까요? 아 좋지. 김봉주 로아 막내. 3, 2, 1 하나 더 찍겠습니다. 봉주 왔어 봉주. 하나 둘 셋. 하나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 송가, 송가. 맞아, 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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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가. 송가, 송가, 송가. 하나, 둘, 셋. 너 안 나오잖아. 아, 계속 그러네. 너 안 나오잖아. 무서워. 하나, 둘. 무서워. 어이, 안 나오네. 무서워. 네. 잠깐만. 이렇게 찍어. 너 찍어달까? 아,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어. 하나, 둘, 셋. 들어오라고, 이렇게. 너 가릴까봐 그러지. 진짜 안 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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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하나, 둘, 셋. 됐다. 오케이, 오케이. 나 거기 보내줘. 네, 인스타 님. 올릴게. 네, 형님. 어, 인스타도 하세요, 형님? 아, 젊어지려고. 오, 맞벌하다, 맞벌하다. 직원이 해주는 거 아니고? 아이, 내가 한다니까, 실수. 아, 올릴 줄 아세요, 형님? 올 줄 알아. 아, 진짜요? 형님. 하긴 우리 단톡에서 제일 활발하잖아, 형님. 잘 못 올리긴 하는데, 너 우리가 단톡에서 따가적이 일시바 그러지 마. 그래. 아니, 걔가 한 번도 안 해. 어. 우리끼리 놀고 있는데, 너. 그래. 난 정보 공개하는데. 대답이라도 해. 점이라도 찍던가. 그러니까. 네. 아니, 이모티콘이라도 씹잖아, 그냥. 귀찮으면은.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씹냐? 웃지 않아도 이모티콘 그 스마일 하나 버릴 수 있잖아. 그래. 그것도 그렇네. 네. 글씨 쓰는 게 막 헐떡거려서 못 쓰겠어. 음성 메시지라도 해. 그렇지. 녹음해가지고. 네. 지금 와닥와닥 다 대답도 잘해. 봉준 니가 좋아하는 거 구웠어. 케이가 아까 살찐살 더 좋아한다고. 이래놓고 내일 내일 감정 수용 쓸 때 얼마나 갑질할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갚을 거야. 네. 으름 없어? 네. 괜찮아. 아니, 괜찮아요. 그 너무 가팔라. 아니 또 뭐 시원한 음료수라도 드릴까요? 어 있어요? 그래. 오 시원한 거 먹고 싶다. 냉장고 있던 거. 아, 먹어. 네. 아, 먹어. 나 배 채우기 싫어. 뭐 배 채울 건데요? 고기배, 술배. 왜냐면 나는 오늘 김봉준이랑 형님들 다 있을 때 내가 그때 만만형이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얘 고민 좀 들어주고 싶어. 본격적으로 우리가 맞아. 부산 출발하기 전에 네가 이제 형 누나들 만났으니까 리프레시 하는 느낌으로. 아, 저 고민 없습니다 이제. 아, 근데 진짜 고민이 없습니다. 네? 예, 진짜 고민이 없습니다. 네? 예, 진짜 없습니다. 고민. 아, 진짜 없습니다. 만들어줄까? 아니요, 진짜 없습니다, 진짜. 알았어, 고민 없으면 없는 대로 얘기를 하자. 뭘요? 에이. 아, 예. 우리는 인생처럼. 그렇지. 우리는 인생처럼. 네. 예. 봉준이가 그때 아침 컵에 술 먹었다네요. 되게 싫어하는 척 하지만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결국에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거야. 없어? 응. 매니저라서 마음에 있는 애는 뭐해 못하지. 아이고 죽었어. 술은 다 빠져버렸어. 아니 그럼 제가 꼭 보지 마세요. 아니 왜 굽는 걸 다 지켜보세요. 그럼. 아유 자꾸 저렇게. 진짜 귀엽다. 뚜껑이 따져버리네. 좀 뭐 밥을 먹여주지. 어, 딱 먹여버린대 그냥. 뚝딱이. 뚝딱이 아니야 말 그대로 진짜. 큰일 났어. 형님 아까 용도 술 먹었던데 형님 무슨 일이에요 용도? 용도 또 얼마 내려갔어요? 아 진짜 또. 아 그럼 술 먹 술 먹방 하는 것 같은데. 용도 형 얼마 꼴았는데요? 와 1억 넘었다는데. 진짜? 이. 오늘만 천이백? 아니 새끼 좀 적당해라니까 오래 해버리니까 지금 아, 1200만원이 진짜 1200만원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하루만 없어진 거라고요? 아, 그렇지. 아니 그 다시 복구는 못해요? 오르면 복구가 되는 거지 뭐. 하루만이 딸 수도 있고 돌아 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와 1200만원이 없어진 거야? 너도 한 15억 모아서 한 14억 아, 5천 날랐잖아. 1억 만들었대. 아 진짜? 2억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2억에서 1억을 만들었어? 1억 만들었는데. 와 그 말이 돼?
나는 그거 해보고 싶은데 김봉준 자산 모으기. 아 자산 관리해주기. 저 모으고 있습니다 형님. 저 이제 이사 갈 겁니다. 이사 가는 날. 어. 아이스 야 메로나야? 와 메로나도 있어? 아 올 때 메로나를 실제로 겪다. 야 돌았다. 지금 어떻게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먹어야지. 지금 먹긴 먹어야지 왜냐면 녹으니까. 아 내 생동실 있어. 넣어볼까? 어 나 지금은 별로인 것 같아. 좀 이따 먹을까? 좀 술 먹을 때. 먹고 나서 먹어. 와. 살 좀 빠졌다 잉. 아 저요? 식단 계속 하나 보네. 네. 여기 책이 약간 네. 걸려버렸거든. 나도 여름을 못 가니까. 아 시원하다. 아 근데 진짜 형님 술 드실 거예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만만이 형님이 먹고 싶어서 사셨잖아. 아니 그래도 한 캔만 먹어. 한 캔씩 먹자. 예 한 캔씩 먹을까요? 한 캔씩만. 네. 그냥 봉준이도 오늘 감정수석 저기 가야 되니까. 먹겠습니다. 봉준이가 많이 좋아하는. 이런 거 언제 겪어보겠어. 설레하다 먹어봐. 근데 너 심장 소리 들려. 쿵쾅. 쿵쾅. 맥주 그럼 먹을까요 형님? 빨리 먹고 빨리 끝내게.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시자. 그러자. 네. 와. 먹을 거 빨리 먹자. 와 근데 진짜. 어 만둥아 빨리 갖고 와 우리 만둥이 막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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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는 거 입맛대로. 어, 입맛대로. 나 스텔라. 네. 저는 이걸. 너 뭐야? 흑맥주인데 이거. 흑맥주? 예. 네, 그럼 만만히 아이고 우르키님 100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형님 거 여기 있습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형님. 왜 왜? 봉준이 녹색 어머니? 식구는 마실 때 해야? 이게 그 뭐야 기차 타고 갈 때 뭐 이럴 때 상관없겠지? 코가. 야! 오늘 부산 타고 가냐? 아니 기차 아니 알지. 도끼 넘어가요. 꼬였어. 기차 타고 가냐? 부산? 예. 기차 타고 가요. 나도 갈까? 부산? 왜요? 할 거 없어서. 주말에 그냥 부산에서 방송할까? 어, 아니요. 아니, 내가 하고 싶다는데. 아, 아니요. 아, 예. 어, 누가 감정수용소 간다는 게 아니잖아. 아, 예, 예. 그냥 해운대 뭐 야방이나 하고. 아니, 근데 내일 비가 엄청 많이 온대요. 아, 맞아? 예쁘다. 아니, 왜냐면 혼자 내려 가면 심심하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좀 매장 아니냐? 야, 솔직히 좋지. 뭘요, 형님? 나한테 무시했잖아 이거 가져올 때. 예. 괜찮지? 아, 이거 나는 감정 세워서 가면은 아, 예.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는 거. 계속. 아 아니야 난 못. 멤버 누구야? 예? 누구야? 화정이. 화정이 때문에. 아 화정이 때문에 가네. 왜 그래? 나 일도 몰라. 나 진짜 일도 몰랐어. 진짜 걸고. 괜찮아? 아 네. 화정이 내 시청자 걸고 진짜. 아니야 너 입이 걸고.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일도 몰라. 아니 나 몰라. 아이고. 아니 한잔 할까요? 그래 식은 걸게요. 내가 봤을 때 식은 걸어봤자 이 시간에 뭐 챙겨봤자 5,000명이다 한잔 하시죠. 야 그럼 이월날 한 5시 정도 끝나지? 비행기 예약하게 오는 거 서울 오는 거 한 5시 6시? 근데 그 끝나고 뭐 일요일날 일찍 끝나긴 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한 3시쯤 끝날걸요? 오케이. 신고 아, 걸었습니다. 아, 형님 또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준이가 먼저 신고 잡은 거야. 고맙다 봉준아. 고맙다 봉준아. 예. 봉준이가 챙겨줘가지고. 진짜 챙겨줘 고마워. 여러분 함께요.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아, 와 진짜 시원하다. 와. 아. 고생한 다음에 먹으면 좋지. 아. 어 시원하다. 간절하겠습니다. 짠. 아. 아, 개 시원하네. 진짜 뭐. 야, 형님 진짜 시원한데요. 아, 이거 소세지 드릴까요? 소세지가 맛있나봐. 맛과하다. 어? 아니면은 차를 가져갈 수도 있어. 빈주부가 얘기하더라고, 빈첸이. 아이고, 몇 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차 들고 오면. 아니, 그니까 지금. 아, 저 버스 정도로 갈 수 있거든. 아니, 근데 지금. 그거 뭐지?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많이 온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예 안 그 뭐지? 그냥 조금 온다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차를. 왜냐면 차 들고 오면 또 막 침수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건. 아 맞네. 비가 쳐서. 내일 엄청. 야 저 스플린츠 침수되면은 아유 상상하기도 싫다. 세 번 타고. 안돼 여러분도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게 솔직히 말해서 확실한 게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몰라. 기상청이 온다고 하긴 했는데 확실히 모르지 않아요? 아니 나는 가는 길에 경기 데리고 가려고. 아 내일은 온다네. 아 지금부터 오고 있다가. 아 지금도 온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부산에? 지금 오고 있대? 아 요즘 날씨는 뭐 감정수용소는 그 맛이 있잖아. 다음날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구보?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거. 아 근데 그 뭐지? 밥 먹고. 아 누나 해봤잖아. 밥 먹고 내가 지금 꿀잼. 아니 어떡하지? 너 안 해봤지? 나 못했지. 여자는 되는데 나 안 되지. 그치 차라리 갈라면 군인은 잘라야지. 돈을 내야 돼. 잘라야 돼. 감정수용소 나가려고. 잘라면 그걸 잘라야 돼. 필요하게 가려고. 못해? 못하냐고. 근데 뭐 자른다고 나진 않으니까 노력해. 뭐 맞지. 내고도 아니니까. 뜯다 못하니까. 그럴 수 없잖아. 그래. 먼저 합시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너무 좋다 야. 예. 네. 근데 여러분들 봉준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이거 다 봉준이가 추진한 거 아닙니까? 아 추진했어. 아 형들 형들하고 가자고. 맞아. 보고 싶다. 아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아니 우리 봉준이 뭐 막내한테 야자 타임 한번 줄까 형님? 아니 뭐 야자 타임입니까 형님? 그래 맞지 않았는데. 그게 맞지. 맞지 그건. 아니 뭐 야자 타임. 아니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 아 진짜. 하자 그거 아니에요. 재밌겠다. 아, 하세요. 아 아니에요. 해요. 야자 타임 할게 없어요. 왜냐면 진짜로. 왜요? 나중에 진짜 그... 그러면 그 오늘 좀 그 게임 한번 해보자. 너랑 나랑 했던 거 그 공포의 데스 게임 있잖아. 그건 좀 술 먹고 해야 돼. 그거 존나 맛. 그건 좀 술 먹고 해야 돼. 진짜 그건 맞네. 맛있다. 와 나 근데 그때 좀 더 디테일했으면 난 나올 뻔했어. 그거 술 먹고 해야 돼. 너 취했어 없어? 취했지. 그러니까 원래 안 취했는데 빙튜브가 갖다 준 그거 공업용 알코올. 그거 먹고 빙가리가 가더라고. 형 기억 안 나요? 기억 나나?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끊겼지. 프레이님한테 이제 막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아 진짜? 어른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진짜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부분도 부분. 아니.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아니 근데 집에 있더라고. 나는 아니 상식적으로 나가 사람이 밖에 있으면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근데 안에 있길래 어른이 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프레이한테 내가 와 진짜 황당하겠다. 와 그래도 나 10만원 줬어요. 아 그래? 술하면 욕돈 주잖아. 아니 근데 그때도 아 얼마나 번다고 줬는데 프레이님 나보다 돈 많은데. 근데 그렇대. 내가 호이한테도 한 50만원씩 주고 동생이니까. 야 우리 조실장한테도 좀 챙겨줘. 예? 내가 다 챙겨줬잖아 걔네. 형님 맞아. 그러라고 하는 거잖아. 돈이 없는데요? 나도 빙첸한테 빙첸한테 빙첸도 보니까 신발 좋아하더라고. 나 신발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신발 산다고 그랬어. 아 진짜요? 너 발 사이즈 같더라고 나랑. 너 괜찮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줘야지. 아 여러분 안 수고하세요. 응? 아 발가락 왜? 아 이거 괜히 신거 심어가지고 버티나잖아요. 아 발도사? 그거 왜 그런 거야 그게? 아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버리죠. 근데 나도 그래. 화장실 가 있을 때도 항상 이거 따봉해가. 허리 안 좋은 애들이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버렸어. 다른 게 잘 써야 되는데 그게 써가지고. 저 다른 것도 잘 써요. 아이 잘하. 숨어 있다 나오니까. 아니 저 다른 것도 잘 쓰는데. 그런 날인가? 쓰면 승가처럼 돼? 예 돼요. 그래? 응. 근데 궁금하긴 하다. 아니 한번 남자들끼리 목도 한번 쓱 갔다 와. 그럴까? 나 봉준이 거 못 봤어요. 나도 못 봤어. 근데 그 집 진짜 친하면 깐대. 그냥 바로 앞에서? 앞에서 뱃녀시네. 야 뭘? 형이랑 서로 이게 맥전자라고 깎아? 아 왜 까요 그걸? 아 이거 서로 볼 수 있지.
그 왜 보는 거야? 난 웬만한 BJ 뜯고 다 봤어요. 그래야지. 그걸 왜 봐요? 사우나 가니까 우리끼리. 남편이 가니까. 거지. 예전에 전 사우나 가서 가리면서 봐요. 에이 이게 뭐야? 왜냐면 진짜예요. 바가지 가리는구나 수건으로. 아니 그냥 이렇게 손으로. 여자들처럼 손으로 가려요. 손으로. 왜? 가려서? 왜냐? 이게 더 창피하다. 왜냐면 그 뭐지? 애들 작다는 그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아 다쳐라 봐. 아니 그 뭐지? 피해의식이 있어. 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아, 자기 정체를. 진짜 실제로 작아? 예? 아, 아니. 왜? 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게 하지. 아, 진짜. 우리도 자존심 있잖아. 이게 봄이 얘기가 왜 나와요? 너는 대체한테 봄이가 일단은 이세 걱정이 되는 거 아니야. 이혼율이, 이혼율이 확 올라가. 근데 뭐 별을 봐야 하늘을 따지. 하늘하고 하늘을 각방 쓰는데 뭐 각방이면 각집이 뭘 각방을 써요? 아니 무슨 각방을 써요? 얘기해 보니까 뭐 각방을 써요? 갇히는 거 못 봤는데? 그러니까 방송 킬 때만 잠깐 페이크 커플 아니야? 아 무슨 소리세요? 계약서 좋겠다는데 봄이랑은 어 땡큐 그냥 가만 아 형 그거 알죠? 솔직히 말해서 좀 최근에 좀 힘들었는데 봄이 때문에 다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봄이랑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좋아요. 그게 내가 아까 말한 게 요즘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진짜 바닥일 땐 나오거든. 갑자기 결혼식 사회를 물어보길래 내가 아 얘가 이번에 사람이 진짜 힘들 때 옆에 누가 있어주면 그 사람이 제일 커 보이잖아요. 형님도 형수님이 그래서 결혼하셨나요? 어, 의지했지. 제일 바닥일 때. 나는 완전 거지 때 완전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났으니까. 지금 만나는 건 모르겠지만은 꽝일 때 만났으니까. 그리고 봄이가 지금 제일 그 미모가 물이 올랐어 진짜 이건. 아 그래? 네 아니 좀 약간 살이 좀 찌고 나서 갈수록 더 이뻐지긴 해. 맞아. 나는 봄이 20살 초반부터 알았거든요. 옛날부터? 해북여신 막 얘기 들을 때부터. 어. 근데 확실히 남자 잘 만나가지고. 누가요? 봄이가. 아 형님 근데 저 정도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진짜? 아 그럼. 아 진짜? 아 당연하지. 네. 이거 맞아? 아 맞죠. 아니 맞지. 그러니까 아니 그 막 돈을 많고 떠나서 아니지. 네가 보미한테 돈이 아니고 아, 공감 능력 제로할 때 나는 너도 좀 약간 소름 돋았어. 맞아. 근데 그 찐이었으면은 그건 아니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공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남자가 여자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바람 피고 딴 여자 보고 실례잖아요. 공감 안 해주는 것도 뭐야? 아니 근데 우선 바람이 안 되잖아. 근데 여자에 어? 여자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나는 그게 모든 여자한테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여자한테도 안 그런 게 나은 거야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바뀌어가잖아 오히려. 그치. 바꿔가는 맛이 있어서 좋고. 아 랜미인처럼. 랜미? 연애 고수가 됐는 거죠. 그치. 안 챙기다가 점점 챙겨간다 이거지. 근데 조금 이제 안 챙기면은 조금이라도 챙기면 이제 감동받지. 어 맞아 맞아. 원래 열 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하면. 그치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그래도 얘차 방송 끝나면 바로 그냥 또 게임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남자가 아닌가. 사실 거의 완벽한 사육이죠. 그렇죠.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밖에서 잠긴 줄 알았어. 안 나가니까 아예. 아니 근데 여자 입장에서 아예 안 나가는 거 좋지 않아? 너무 좋지. 좋지.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지. 진짜 너무 좋아하지. 봄이 없을 때는 아예 나가지도 않아. 내 남자친구가 너무 안 나가는 건 또 약간 대외적인 좀 것도 있고. 아유. 왜냐면 비즈니스가 더 그래. 왜냐면 나가면 술 먹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여자가 이렇게 오는 자리가 있을 거야. 그런 거 얼마나 짜증나겠어 여자친구 입장에서. 우리 집 지금 품이 막상이야. 품이 막상이야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보라 저울판이야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요? 낚시만 하래. 낚시 방송만 하래. 이런 방송만 하고. 품이 막상이야. 제이 누나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언니 감사합니다. 제이하고 보미. 감사할 일이야? 왜? 난 좋은데? 아니 그럼 자존심 상하지. 왜 왜? 아니 아니야. 어 괜찮은데 나? 여지가 없는 애들은 미안한데 여지가 없는 애들은 경계를 안 하지. 근데 오빠나 나 둘 다 여지가 없는데 뭐. 어 그러니까 겁나 만만형은 아무리 여자 옆에 있어도 이걸로만 조지는 스타일이어서. 아니 형님 그 저 최근에 그 미우님이랑 그 메텔님이랑 그 이렇게 막 그 하드만 그날 못 들어왔어요. 진짜? 그날 왜? 그날 못 들어왔어요.
보냈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저기 마사지 거기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선릉에 있는 공원에서 이제 비둘기 아저씨들이랑 보고 있어요. 같이 일어나가지고 노인분들이랑 비둘기 봐주면서 선릉 거기서. 근데 이거 MSG 아닌 게 뭔지 알아? 형수님 나한테 혹시 만만이랑 같이 있어요? 카톡 왔어. 근데 내가 이거 답장을 못했어. 왠 줄 알아? 이게 혹시나? 혹시나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니까 그래서 답장을 못했어. 내가 쫓겨나면 원래 용문시 가는데 용문 이제 같이 왕래 안 하니까 쫓겨나면 이제 얘네 집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네 집 앞. 공주니까 형. 혼자 왔어요 진짜? 혼자 왔어. 근데 겁나 왔는데. 아니 형님 좀 제발 좀 술 드시고 이러면 빨리빨리 좀 들어가십시오. 그래도. 예. 진짜로. 잘 안 나오는데 나는 이게 대단한 게 아버님이 엄청 애주가시더라고. 맞아요.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예 안 먹냐? 비녀다도 아버지가 엄청 애주가야. 근데 그거를 보고 자라서 그게 싫은 건가? 아 맞아요. 맞아? 그거를.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좀 약간 술 먹고 막 이렇게 좀 흐트러진 모습 봤을 때 어렸을 때? 그거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했어. 나는 아버지랑 똑같은데 술 좋아하고 그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는 그런 영향이 있어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 진짜로. 집에 가면은 발렌타인 막 그러니까 부산 갈 때마다 양주 하나 사가면 제일 좋아해. 양주 드려야 돼? 한잔 하시죠 형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소세지 또 구워 드릴까요? 좋아 좋아. 이게 불 죽은 거 아니야? 아 불. 호기가 있는데. 기가 안 나. 그래 원래 돼지들이 코기가 짧잖아. 짧아. 얇잖아. 몸에 비해. 또 그것도 말려 있어. 그치 그치. 그래도 이게 살짝만 구워도 우리 그리고 소고기 많이 남았지? 봐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너무 그래, 많이 사. 너무 많이 샀어. 라면도 먹어야 되는데. 라면도 먹어가지고 고기 2팩이 남았어. 가져가야겠다. 악마꺼 누나 가져가서 먹방해라. 넣어놓게. 네. 복숭아는 누가 샀어? 바두야. 바두 누가 샀어? 우리 먹으려고 샀어. 이지 먹지도 않을 거. 파채는 사. 장난이 오빠가 샀는데? 먹자 전복을 썰어. 형님 이거 하나 드릴까요? 전복? 네. 전복 잘 안 먹어. 아 전복 안 먹어. 전복하니까 예전에 너 차 전복됐던 거 생각난다. 기억나? 예전에. 야 찌개 있잖아. 그래 찌개 갖고 와라. 찌개 제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이거 여기다. 아 일단 끓여야 돼. 끓이고 나. 아 그래? 한번 끓여라. 빡 튀어야지 말고. 편해 보인다. 우리도 그거 바꿀까? 벤츠 스플리터? 이거 얼마인데? 어머 깜짝아 뭐야? 형 얼마예요 저거? 몰라. 그러니까 저거 사고도 진짜 못 써 못 써. 고엔터 씨. 아니 고엔터가 그래도 아니 고엔터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요? 근데 내가 극발전한 거야. 무엔터가 문제가 아니지. 아니 무엔터에 지금 너랑 만만 형이랑 기뉴다 있는 거야? 그래서? 네. 뭐 나는 아 좀 형님. 아니 한마디 하세요. 너무 간만 보고 막 들어올 생각도 없는데. 아 진짜 계속 이렇게 억지로 말을 계속 얘기해서 너가 일부러 강제로 끼게 하는 그 그림 아니라니까. 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맞지? 아니야 봐봐. 아니, 형님 와, 진짜 형님이 이게 좀 근데 성격해야 됩니다 형님. 말을 확실히 해줘야 돼. 맞아 그러셨네. 아니면 저 방송 끝나고도 그럼 나 들어간다고 하면 받아줄 거야? 저희는 너무 좋죠 형님. 됐어요. 봐봐요. 봐봐줘 이거 그러니까. 아유. 간제비? 아니. 야 간제비는 아니지. 그러나 근데 금방은 간제비 맞아. 그러니까 맞죠 형님. 그냥 넣다 뺐다니까. 안 주잖아. 그 물건을 사료 뿌려줘야 되는데 이걸 낚시해 버리잖아. 어항 넣고 물 주도 안 할 거면서. 형님 제가 들어가면 너무 그 어른 그거 아니야? 아니야. MC복이 좋잖아, 그래도. MC복이 좋잖아. 컨텐츠도 나오고, 할 게 많아지지. 좋아요. 그리고 바뀌긴 했어, 봉준이가 생각이 지금. 20대보다는 그래도
20대 후반이나 30대를 맞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형님 그렇게 치면 저기 그 뭐냐 비글즈도 다 나이 많아요. 맞아 비글즈 다 나이 많아. 코트 남순이 뭐 다 창렬이 다 나이 많은데 다 30대야 생각해 그래. 보면 맞죠 여러분들? 심지어 너보다 형이 제일 창렬이야. 네 창현이 형. 유다가 몇 살인데? 유다 형이 나보다 두 살 많으니까 32살. 나 이제 30대 세상이 얼마? 어쨌든 뭐야 이거 알다시피 방송국부터 30대 40대가 못 보잖아. 맞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30살이네. 그냥 33이에요? 응 맞네 33이다. 민준아 33이야? 응. 창현이 36. 네. 어, 나보다 한, 나랑 한 살이니까. 아니, 류대 형이 33이야? 와, 류대 형도 많이 먹었구나. 너 류대 형이 왜 33같이 절대 안 보여? 너 맨날 니네들끼리 반말하잖아. 그러니까 친구 같지. 아, 류대 형이 33이야? 나는 니네 문앤터 보면 누가 형인지 모르겠어. 봐, 개새끼야! 막 이래. 비그즈도 그래. 그래요? 영, 방송만 보면 누가 형인지 모르겠어. 와. 용들이랑 저 철근을 친구들 같아 나도 친해서 그렇다고. 아, 일단 친해도 한잔 시켜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김유다랑 그 누구랑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뭘요? 그 김유다랑 그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뭐요? 기강. 그게 뭐야? 기강이 뭐야? 뭔데 그 말을 똘똘히 하세요? 말을 똘똘히 하세요 형님. 그 김유다랑 그 약간 사이 안 좋다며. 아 그 놈. 아,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더 안 좋았어. 네 얘기하면 더 안 좋았어. 나는 중간에서 네가 약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거 같은데. 아 근데 안 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왜냐면 예를 들어서 형이랑 저 누구야 용두 형이 싸우려고 했죠. 싸웠어요. 아니 최근 형이 계속 풀어래. 삼자 입장에서 그건 안 됐죠. 저도 형님 중간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조금 이제 네, 있습니다. 네. 다 두루두루 친하다 보니까 맞아. 아 찌개 아, 찌개 지금 끓는 거 만 세 번 끓고 있어. 찌개 뭐야 그 자세가 어? 뭐야 아, 그, 그러다 주십시오. 야, 찌개 봐봐. 응. 어우, 저게. 완전 쫄았어. 의미 없는데요, 저렇게 되면? 저거 매주야, 그냥. 그냥 매주 됐어. 못 먹어. 먹으면 목 마비돼, 저거. 아, 근데 저런 게 맛있지 않아요? 존나 짠데? 짜글이요? 저런 거에 이제 밥 볶아가지고, 밥 비벼가지고, 땡추 넣어가지고. 저는 집에 좀 약간 짜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밑에 쪽이 좀 짜? 제주도 진짜 짜, 제주도 부산. 아, 그런 게 진짜 짜더라고. 민준아. 어머님 뭐 하시냐? 어머님요? 민준아. 어머니 뭐 하시네? 아니, 엄마 쉬고 있어요. 네, 지금 방향을 하나 좋으시구나. 네. 저 건강을 좋아지셨고? 네. 전화는 하루에 한 번씩 해? 네. 효자는? 효자야. 아버님 그 용달하시고? 네. 아니 근데 그 용달 시청자들 장난 전화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온대 요즘에. 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나중에 조치 취해야 돼. 그러면 어쩌겠어. 나 같으면 하지 마세요 말하기보다 어차피 다 녹취를 해오면 다 고소가 되거든. 아이 그 또 고소하고 아빠가 이러면 또 시간이 어딨어. 아니 네가 해줘야지. 아니 아니 빨리. 여기, 여기. 그러니까 그런 거 사업장에 그거 하는 거 좀 아니거든. 영업강의야. 영업강의죄로 고소가 돼요. 그건 한 번 몇 명 보내면은 그럼 근처 안 하거든. 그냥 딱 그 선두에 두 개 딱 쳐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으면 돼. 저 진짜로. 아 그래. 근처에 매달아 놓으면 돼. 아니 그 이번에 저 리카 누나 방에 갔는데 희철님이랑 롤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리카 누나가 아 저 지금 채팅방에서 욕 먹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희철님이 그러면 안 돼 욕하고 그러면 안 돼 이러더라고. 그렇지. 그 가만히 놔둬서 안 돼 이러더라고. 그 형 고소 누가 진행했겠니? 아 네가 전담이구나. 아니 저는 근데 엄청 말렸어요 형. 아뭐그 친하시네. 나는 엄청 말렸지. 형 막말로 형 뭐 광고만 찍고 음원 수입 해외 굿즈 이것만 숨만 쉬어도 이 형은 얼마나 형 그리고 아는 형님 뭐 만남의 강장 이웃에 시청률만 합쳐도 뭐
아, 이거 말씀하세요. 비 오는 줄 알았어. 말하는 우박이. 아니, 그치. 아, 진짜 좀 편하게 냅둬. 아, 깜짝 놀랐네. 근데 오랜만에 할 때 움직이는 건 아닌지.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아,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 아,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 근데. 고소한다고 생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형이 더 스트레스 받아. 이제 이 형이. 내 방송 중에 이런 얘기 해서 미안하지만. 주변에 너무나 소중한 맞아. 동생들 많이 잃었잖아. 살면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을 이 형은 너무 많이 겪으니까. 이 형은 더 이상은 내 소중한 사람들 잃을 수 없다. 나부터 시작하자. 어떻게 보면 그 총대 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돌 그 중심에 서서. 근데 먼저 하면 다른 사람도 하기 편하지. 이 형은 이걸로 돈도 못 벌어요. 안 번대. 다 변호사 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멋있는 형이죠. 잘한 거야. 앞병 살려 누가. 사실상 싹 쓸어버려야 돼. 아니 근데 김희철님한테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많지 않을까? 많겠지. 그쪽 파이가 크니까. 그쪽 내가 알기로는 그쪽. 아, 연예인들이 뭐 욕을 먹는 게 네이버 뉴스 이런 데서 네이버 뉴스나 뭐 사이트 특정 사이트. 아, 나보다 형이구나 한철이 형이. 근데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나는 인방계열이 때론 정이 든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인정? 갑자기 디젤에서 까이잖아? 갑자기 보배드림에서 까이잖아? 그럼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까요. 해부기에서 까이면. 뭔지 알게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인방계는 내 아는 친구들하고 싸우는 느낌이야. 아 씹새끼야 너 계속 그렇게 살지마 미친새끼야 이러다가 같은 학교 같은 학교 애들 근데 다른 사이트에 싸우는 거 뭣도 모르는 타지역 애들한테 까이는 느낌. 다른 학교 다른 학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대응이 안 되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페이스북에서 까면 안 돼. 페이스북도 없다더라. 아 진짜? 진짜 그 페이북스타 커플이구나. 한입 먹자고? 네. 예. 딱. 페이스북에서 까면 안 돼, 진짜로. 오, 찌개 맛있다. 그치? 물 안 짜지? 오빠 짜요? 아, 물 넣어요. 아니, 이번에 저 차를 그 봄이 또 아는 형님이 볼보 타라고 줬는데 바꿔줬어요. 아, 봄이 열렬팬이? 아니, 아는 실제 열렬팬이 바꿔주는 건 좀 그렇고요, 형님. 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엄청 어렸을 때부터 친한 오빠가 있는데 차를 바꿔줬어. 아? 마세라티로. 뭐? 니네 타라고? 에이, 그 말이 안 되지, 진짜로. 와, 얼굴 봤어? 응, 봤어. 근데 왜? 그냥 타라고. 그냥 그럴 수가 있어? 있어? 세상에 그냥 어디 있어? 그치, 근데 봄이랑 엄청 친한 그 오빠 사이라서. 왜 친한데? 결혼하셨어요, 결혼. 누구랑? 그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래서? 어제 부리는 거지라고 하는데, 차가 8대인가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죠? 놀잖아, 차가. 그래서 그냥 나 차 없으니까 뭐 타라 타고 다녀라 이런 느낌이지. 나 마세라티 받았어 그럼 지금? 응. 지렸다. 아 여러분 신남친이라뇨. 그런 거 아니지. 지금 봉준이가 위장 그립니까? 위장 아니지. 이거 왜 입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전형적인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기당할 게 없는 게 그분이 그냥 차를 타라고 준 건데 뭐 산다?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우리 입장에서 세상에 꽁따가 없다 보니까 아 그건 맞아. 왜? 이렇게 아 나도 처음에 그랬어. 나도 그치. 처음에 그랬어. 이유 없는 그게 없잖아. 고마운 거네. 그치 마세라티 해줬어?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준 게 아니라 그치. 타고 다니라고. 왜냐면 그거 알죠? 차 이렇게 몇 대 있는데 좀 안 타는 거 돌아다니면 그거 차 안 타면은 여러분들 더 안 좋은 거 좀 굴려줘야 되는 차는 좀 굴려줘야 맞아, 되잖아요. 빈곤 시작해도 네, 아, 그 네. 아침에 막내가 출근하면 다시 놓고요. 아 진짜. 맞아.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거 안 타도 걸어놔야 돼. 아 내가 줬다라고 말을 했어. 네가 여러분들고. 너한테 이제 뭐 보험이나 보험이나 할부금도 내지 말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다. 안 되고. 진짜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빌려줘. 좋은 사람 마무리 잘 좋으면 돼. 좋은 거지. 볼보가 언니 차 그렇게 단단하다면서요? 그치 볼보 타가 이번에 뉴스 넣었잖아. 맞아 박지윤 아나운서. 어 볼보 타가지고 이제 사망률이 없으니까 한 명도 안 죽었대 지금까지.
불붙어가지고. 아 지금까지? 응. 불붙어가지고. 세 개에서? 어, 세 개에서. 제 아들 안전한 찾아가. 한 명도 안 죽었대. 아 볼보가요? 어. 와. 볼보 비싸요? 볼보. 아니 뭐 그냥 돼 그냥. 좀 비슷한데. 불붙어가 비싸. 그 모델 있잖아. 아 XC90만 어. 그렇다고. 어 X. 아 내가 XC90 그거 타고 있었었어. 맞아? 그게 볼보야. SUV. 어 SUV. 그러니까 그게 개 단단하다. 잘 나왔던데 그거? 개 단단하긴 단단해. 근데 너무 커. 이쁘다. 여자 타기엔 좀 너무 커. 아 누나는 차 안 사? 면허를 따서. 아 봄이 없구나. 그거는 뭐 봄이가 없다고? 아 면허가. 그래서 여기 없지. 아 맞지. 아 맥주? 아 난 60이야 그거. 아니 근데 형님 면허 안 따실 겁니까 이제? 나 이제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있어. 왜냐면 네. 여자친구를 올해 안에 좀 사귀고 싶어서. 내가 봤을 때 K 말이 맞는 것 같아. 뭐야? 차가 없어서 좀 못 사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아니야. 아이고 아유, 형님. 아, 나 진짜 이거 솔직하게 너하고 말해도 돼요? K형 다르잖아. 아, 나 진짜 이거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어. K 형이 조언해 주는 거 있잖아. 저는 한결 누가 한결 흘려요. 맞아? 저 진짜 그래. 저는 그 사람, 그 형이 얘기하는 거 한결 누가 한결 다 흘려요. 걔가 살아온 삶이랑 우리랑 많이 다르니까. 왜냐면 네. 이게 있으니까 K 형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K형이랑 살아온 삶이랑 나 삶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형이 말 얘기해주는 거는 나랑 달라. 그래서 나는 한글도 한글 흘려. 옛날에 따진 조선시대는 K가 지나가면 우리는 절해야 돼. 아, 그러니까 맞아. 걔는 말타고 다니는 거야. 어. 우리는 어쨌든 노비고 걸어다니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다 우리 조선시대 때 어머니들 다 얘기 났어. 짝은 있다니까. 뭐 차를 찾아. 진짜 방송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진짜로. 찐이었어. 그러니까 찐이면은. 진짜 멍청하다. 쿠니가 진짜 그런 생각까지 해버리네. 왜? 뭐 차 때문에 그래. 그래 아, 너무 안 생기니까 이게. 아 차야. 왜 이렇게 안 생기지? 애 같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K형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K형은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 차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관심이 많고. 네,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뭐 차 때문에 못 사귄다 그런 게 아니라 말해도 돼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형님? 옆 사람으로서. 존나 꼰대 같아요. 진짜. 이거 찐텐이지. 똥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딱. 뭔 상관이야, 그게. 아, 뭔 상관이 아니지. 차보다는 진짜 그거지. 이게 더 그거지. 꼰대가 아니라 진짜 철이 없어 보였는데? 걔 어려 보였는데? 아, 누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약간, 어? 제가 살아있으니까 여자들이 많은 건가? 나도 생각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 야, 방금은. 어. 이상했어. 약간 자신감이 좀 결여되더라고. 맞아. 안, 하도 안 생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내가 뭐가 모자른 거 하다 보니까 착각한 네. 거지. 안 생긴 지 얼마나 됐지? 6개월? 어, 6개월. 아, 뭐나? 아, 진짜! 얼마 되지? 아, 네. 형님, 이거 뭐, 어디, 뭐, 폐단하는 겁니까? 예, 폐수요, 형님, 그러니까. 형이니까. 예? 지금 뭐 몇 년 안 된 거 많은데. 아, 난 뭐 또 뭐, 한 뭐, 7, 8년 된 줄 알았네. 아니 외로울 수 있잖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시청자들 벌써 갈까? 아... 정신없는 어. 거지 기만하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10월 6개월 가지 봐봐 때리라잖아 네, 내리는 거에서 그래. 네네 그래 진짜 생각이 없는 거지 아 나이가 차니까 이제 급한 거야 애도 네. 지금 급해서 그런 거예요 독자점이 다 왔는데 아 형님도 일찍 결혼하고 싶어요? 해야지 나는 올해라도 하고 싶어 아 진짜로? 그러면 선 아니, 더 이상 뭔가 나 혼자 나 혼자라고 살 수 있는 재미를 못 느끼겠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뭐 보통 성공욕 뭐 돈 뭐 물질 이런 건데 좀 그거는 앞으로도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이 낳아서 아기 네, 아이 낳아서 그냥 와이프랑 와이프 집안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그냥 도란도란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제 이름을 왜 아 근데 형님 너무 어릴 때부터 알아서 어린 사람 만나려 하지 마세요 그냥 20대만 20대 초반을 좋아하더만 그러니까 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형님 근데 솔직히 말해 20대 초반을 왜 좋아하는 거야? 그럼 약간 그런 느낌인가? 힐링? 막 이렇게 막 애교 부리고 막 그런 거? 괜찮아 이렇게 조그만 거 해줘도 막 아 어떤 느낌이 난 것 같다 너무 귀염귀염하고 나의 동년배들은 진짜 에르메스 팔찌 해줘도 아우 쿠나 너무 고마워 아 그런 건데
얘들하고는 진짜 돈가스도 그냥 조금 등심 같이 사주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리액션이 다르니까. 그건 맞아. 아, 근데 요즘엔 없는 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이, 뭐, 수사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좀 약간 때를 덜 묻은 사람 찾는 거지. 그치. 근데 홍대에 있을 땐 좀 좋았거든. 홍대에 있을 땐 좀 많이 많아. 그치, 토마토가, 토마토 감성이니까. 홍대는. 아, 홍대 토마토잖아요. 아, 홍대 토마토 잖아요. 아. 근데 강남 넘어가고 나서는, 와, 좀 빡세더라고요. 아, 형님, 강남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봐서 그래요. 저도 이거 진짜 이게 강남 산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부산에 있는 거랑 강남이랑 있는 거랑 좀 뭐가 다르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허세충이야. 너무 보기 싫어, 진짜. 맞아, 맞아. 와, 막 내가 뭐 있고 뭐 있고 이런, 나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 그거 보고, 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나를 봐더라도, 그러지 말겠다.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뭐 판 줄 알아요? 차 팔았어요. 아, 파나메라? 파나메라 그냥 바로 팔았어요, 진짜. 아, 다른 사람이 봐도, 아, 나를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그래가지고 전 파나메라 바로 팔았어요, 그냥. 나도 사실 뭐 저거 사기에는 마티즈인데. 너 사기 좀, 친구 마티즈 있어, 지금. 아, 진짜 형님? 야, 사회생활 하면서 첫 번째로 찾아 왔네. 그걸 놓고 싶어요, 형님? 뭐, 진짜 너무 낭만적이야. 마티즈 타는, 그러니까 내가 어색히 진짜 개념인 새끼. 어떻게 보셨어요? 개념인 새끼구나 하고 만난 거야, 그래도. 난 근데 그지였거든. 진짜 없어가지고 사간 거거든. 장벌인 거지. 아, 여러분들 세금 때문이자라고 하는데, 그때 세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방송하는 거야, 지금. 인간아. 에휴. 왜? 어? 좋아하지 마. 아니, 잘 꾸려. 시청자들하고 잘 놀아. 부러워.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고 채팅거리를 만들어주잖아. 아까 봉준이 마세라티 때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네가 줬다며. 준 게 아니라, 방금도. 방금 그거 같았어요. 뭐. 뻑가인가? 그런가? 그럼 이 뻑가는 더 많이 흘려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이슈죠. 자, 지금. 뻑가가 뭐야? 말은 했지만. 뻑가 뉴스. 자, 지금 그게 아니고. 동배우님 같은 분이요? 좀 결은 다른데. 아, 진짜? 곡을 쓰고 방송하는 양반이지. 신났지, 이때. 아, 근데 아, 요즘. 아,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진짜. 아이고.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아, 아까 전화 왔어, 누가. 오늘 또 뭐 큰 거 터진다고. 아! 뭐요? 진짜? 올린데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린다고? 어, 맞죠? 그래서 뭐, 메이저 막 이름 걷혀 있고. 아이. 아, 누가 뭐 이 폭로를 한다고요? 아, 뭐가 있나 보네. 전화 왔더라고. 나도 그 게임 광고 받은 게 되게 있어가지고. 내가 어제 매니저들 지원도 시켜가지고 다 유료 광고로 돌렸거든요, 지금. 누구는 또 숙제 아니라고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오늘 또 방금 켜가지고 얘기하려고. 아, 아이고, 1017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존버님.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존버님. 이게 너무, 이게, 참. 지금 BJ나 유튜브를 아작나게, 아작나게. 내가 잘못은 한 건 맞아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걸 숙제를 진짜 많이 봤거든? 근데 계약서에 써있어. 뭐야? 말하지 말라고. 근데. 방송. 근데 이거. 조금만 얘기해도 되나요, 여러분들? 이게 좀 민감할 수가 있는데. 네, 조금만 얘기하자. 네, 조금만 얘기해도 되나요? 이게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먹은 김에 이걸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 딱 꺼놓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거 맞아. BJ 입장에서는 어 그래? 아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거는 아, 그냥 얘기 안 하면 되는 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받지 말았어야지.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네, 당연하지. 너는 그런 걸 받지 말았어야지. 이거를 받았으면, 시청자들을 속이고 기만한 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BJ들끼리는 다 이해가 돼.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콘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계약서 상인데, 이거는 BJ들끼리만 얘기되는 얘기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저는 막 해명만 보면, 콘티가 있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짜여진 대본이다. 이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그냥 뭐 받은 거 수익은 쓰고 그냥 사과하고 대가리 받고 사과하고 맞아 맞아 안 걸겠다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그게 있어. 또 억가가 있는 게 내가 알기론 9월 1일부터 불법인 거예요. 9월 1일부터 개정법이 생겨. 근데 그 전부터 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잘못을 한 거긴 하지만 이게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찾아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좀 약간 근데 내 팬들은 있지. 내가 원지를 줘. 뭐 돈 받았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게임사와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게 은근슬쩍 얘기는 했거든. 오해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건 도의적 문제라고 하는데 도의적 문제라고 생각 안 해. 이거는 난 솔직히 말해서 나는 딱 까놓고 말할게요. 예, 네. 이거는 시청자 속인 거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거 맞아요. 속인 거야. 예, 네, 진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실드 이게 안 돼요, 이게. 이게 어떻게 돼요? 아 그게 도의적인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도의적인 거구나. 네. 좋댔어요. 아마 안 걸린 사람 없을 거예요. 맞아 맞아. 안 걸린 사람 없어. 아 근데 저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자면 저도 몇 달 전에 숙제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말을 하는데 이거 몰래 좀 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 안 한다 했어? 당연히 안 한다 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다 밝혀 하면 한다고. 야, 뉘앙스는 다 풍겨. 도마드? 도마드는 솔직히 말하면 그 내가 밝혔잖아. 대놓고 대놓고 밝혔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뭐지? 어떻게 보면 이제 남 깎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BJ 입장에서 다 이해가 되긴 해. 근데 맞아요.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당연히 안 되는 안 되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진짜로. 근데 그거를 BJ 입장에서 계약이 들어오면 그걸 뿌리칠 사람들은 거의 맞아요, 많이 맞아요. 없어요. 왜요? 거액이 들어오니까. 아 일단 마구마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마구